언제나 많은 물고기들이 또 커다란 잉어들이 살고 있는 하정천입니다. 겨울이 되면 언제나 물오리 때가 철새들이 많이 날라와서 볼만한데, 오늘은 까치밖에 없네요. 이제 화정천의 원천지라고 할수 있는 꼬두물이라고 여기 있네요. 화정 꼬두물. 물이 여기서 이제 졸졸졸졸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유물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물이 나오고 있어요. 저게 100여 년 전통을 가지고 있는 화정감리교회입니다. 아주 오래된 교회예요. 화정천을 이렇게 줄 굽이굽이 내려오는 오늘은 오리 한 마리 없네. 저 밑에 와 스타디움이 보이네요. 이 오리는 누가 키우는 것이 아니고 이제 철새들입니다. 환상의 원앙 같습니다. 여기도 두 마리가 있네요.